묘한 설렘으로 기억되는 우리들의 동화. 그러한 동화를 사회적 이슈에 곁들여보는 시간. 동화 두 스푼. 동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 두 스푼의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민영씨,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 시험이 끝나서 그런지 교수님들이 과제를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과제를 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더니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런, 많이 피곤하겠네요. 네, 더군다나 요즘 날씨도 급격하게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몸도 으슬으슬하네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환절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민영씨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두껍게 입고 몸 관리해야 할 것 같네요. 네, 동아인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몸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Boys Like Girls의 Two is Better Than One.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선영 씨, 오늘은 어떤 동화인가요? 오늘의 동화는 바로 전래 동화 중 하나인데요. 동화를 알려주기 전에 민영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영 씨는 판소리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판소리요? 소리꾼이나 고수? 아, 심청가도 생각나네요. 제가 처음으로 본 판소리가 심청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판소리는 왜요? 오늘의 동화가 바로 5대 판소리에 속해 있거든요. 민영 씨가 말한 심청가도 그중 하나고요. 5대 판소리 중 하나라 도대체 어떤 동화인 거죠? 우리 사연으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한 춘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를 괴롭히는 한 사람 때문인데요. 저 아무도 안 계신가요? 바느질감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춘향이 아니냐? 바느질감까지 구하다니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나 보구나. 그럼 내가 저번에 이야기한... 아니요.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사또님의 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서방님이 계십니다. 그럼 내 다른 제안을 하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워낙 바쁘다 보니 일할 사람이 부족하지 뭐냐. 혹 우리 집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보수는 두둑이 챙겨주마. 잘 생각해보고 할 생각이라면 다음 날에도 우리 집으로 오거라. 다음 날. 춘향아, 결국 왔구나. 잘 생각했다. 아니, 근데 손이 왜 이리 찬 것이냐? 그토록 꼬았던 손도 많이 투박해졌구나. 아니, 제 손을 왜 만지십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손 만진 것으로 왜 그리 화를 내느냐? 춘향아, 이리 와 보거라. 아휴, 보셨죠? 변사또는 저에게 계속 몹쓸 짓을 시도합니다. 처음부터 속은 제가 멍청했죠. 집안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서방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하는 변사또에 대한 춘향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FX의 루드럽. 따로 이 순간 내 목적은 단 하나야. 나도처럼 따 오늘의 사연은 춘향전이었군요. 춘향전이 5대 판소리 중 하나였다니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랬나요? 그 외에도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 등이 있습니다. 그럼 민영씨,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원작에서는 변사또가 악역으로 표현되는데 이번 사연에서도 그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아까 춘향이의 손을 만질 때는 제가 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듣는 내내 춘향이가 불쌍하더라고요. 더불어 변사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이요?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사건은 예전부터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알려져 이슈가 되었죠. 아, 맞아요. 저도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보험 설계사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학봉 전 국회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새누리당은 급하게 탈당 처리에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 소속이던 의원의 성폭행 논란을 두고 국민에게 사과나 유감의 뜻을 바로 밝히지도 않았고요. 그랬군요. 그럼 심학봉 전 국회의원은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경찰과 검찰 모두 심학봉 전 국회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술을 번복해서 무혐의가 됐다고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도 민영 씨와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심학봉 전 국회의원 사이에 무마조로 금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그러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영 씨, 이러한 사건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국회의원 성추문에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온 국민을 경악시킨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윤창중 대변인이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중 주미대사관의 젊은 인턴을 성추행했다고 알려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 저도 그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의 세계 8대 굴욕 사건에 들어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이후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자 청와대는 윤창중 전 대변인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경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창중 전 대변인의 해임 이외에 추가적인 진상규명이나 처벌은 이뤄진 게 없다고 하네요. 네?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니. 아,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윤창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이 법은 반복되는 고위공직자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임용 또는 선출 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더불어 최근에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어 점검 결과의 공표가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민영 씨, 두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첫 번째 사연 이후의 이야기네요. 그럼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더 네이버후드의 와이어. 안녕하세요. 저는 암행어사로 이름을 알린 이몽룡의 몸종 방자라고 합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인데요.
공룡도련님, 어서 변사또에게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춘향이를 그 못된 변사또에게서 구해내고 이 고을을 잘 다스리자꾸나. 몇 년 뒤. 방자야, 거기 아무도 없느냐? 예, 방자 여기 있습니다. 어인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이 글을 보거라. 뭐? 내가 고을의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정작 일은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변사또보다 못한 놈이라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글을? 이 고을에 다 퍼졌다고 한다. 이를 어찌하란 말이냐? 이것은 모두 방자 니놈의 잘못이다. 내가 입단속하라고 글이 일렀거늘. 거기 아무도 없느냐? 당장 이놈을 데려가 곤장을 치거라. 아, 결국 저는 곤장 50대를 맞아야 했고 지금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 그는 그 어떤 탐관오리보다 못됐거든요. 곧 한양에서 다른 암행어사가 온다는데 그 사람은 다를지 의문이 드네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암행어사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몽룡에 대한 방자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선영씨, 두 번째 사연 어땠나요? 춘향 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 줄은 몰랐는데 정말 새롭네요. 암행어사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몽룡이라 앞에 사연을 보낸 춘향이가 더 안쓰러워지는데요. 그랬나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과 매치가 되더라고요. 사연과 우리 사회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요? 바로 특별감찰관입니다. 특별감찰관이요? 생소한 단어인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특별감찰관이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그들을 감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사연의 이몽룡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이몽룡과 비슷하다고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부실활동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는 명단 작성에는 석 달이 걸리고 업무 실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의 특수활동비는 수천만 원에 달해 문제가 되었죠. 실적은 없으면서 활동비는 수천만 원이라니 정말 너무하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지난 3월에 특별감찰관에 임명되었지만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가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해서 알아야 하는 일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니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그랬답니다. 또한 그가 청와대에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그의 태도에 더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네요. 지적을 받아도 마땅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특별감찰관이 허수아비라는 불신을 계속해서 받을 테니까요. 그의 태도에 변화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현재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결과를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별감찰관제가 정상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선 민영 씨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필요해 보이네요. 처음으로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특별감찰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현의 내일쯤. 오늘? 내일 하자. 내일? 내일 하자, 내일. 오늘 힘들어. 내일쯤 힘내면 돼. 아니, 너 모레쯤 이라도 돼. 한 달쯤 너 우울해도. 선영씨, 벌써 동아주 스푼을 마칠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1부에서는 춘향이의 사연에 맞추어 국회의원 성추문 문제에 대해 말해보고 2부에서는 방자의 사연에 맞추어 특별감찰관체에 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도 동아인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가 송출 양예슬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선영, 아나운서 김민영이었습니다.